유령을 본다. 맹점. 우리는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 아닌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상상할 때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꿈을 꿀 때는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봅니다.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 중에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환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쉬하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뇌는 외부 세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이미지나 영상 자료를 갖고 있듯이 우리의 뇌도 이런 영상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라마찬드란 박사는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에서 공사장에서 철로된 막대가 머리 뒷부분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한 조 씨라는 환자에 대해 얘기합니다. 조 씨는 이 사고로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일부 손상되어 시야의 왼쪽에 까맣게 보이는 맹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맹점의 크기가 손바닥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조 씨는 처음 라마찬드란 박사를 만났을 때 맹점 때문에 가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고 고백했는데요. Women이라는 표지를 봤을 때 맹점 때문에 앞에 W와 O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라마찬드란 박사는 몇 가지 실험으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성분을 보여주고 그 성분의 가운데가 그의 맹점 부위를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 씨에게는 성분이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끊긴 걸로 보였겠죠? 처음에 조 씨는 두 개의 분리된 성분이 보인다고 했는데 잠시 후 그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두 개의 성분이 서로를 향해 길어지고 있어요. 이럴 수가! 점점 길어져서 이제 하나의 완전한 선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처럼 우리의 눈은 때때로 없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이것을 채워넣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가 상황에 맞게 없는 것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채워넣기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맹점입니다. 맹점이 뭔진 아시죠? 눈의 망막 안쪽에 작은 홈으로 신경세포가 한 데 모여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시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히지 않습니다. 볼 수 없단 얘기죠. 그렇다면 조 씨의 예서처럼 우리의 눈에서도 검은 맹점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없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인데요. 서로의 맹점을 다른 눈이 보완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까의 채워넣기입니다. 맹점 부분에 맺혀야 할 상을 뇌가 주변 이미지를 토대로 채워넣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도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실험을 위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로 화면으로 볼 것을 권장합니다. 먼저 맹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이겠습니다.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검은 점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서서히 여러분의 모바일을 여러분 쪽으로 가까이 움직이세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거리가 되면 왼쪽의 원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여러분의 모바일을 앞뒤로 움직이면 원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사라진 부위가 어떻게 보이나요? 배경색과 동일한 색으로 보이나요? 잘 안 되는 분은 종이에 그려서 시도해 보세요. 더욱 놀라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의 조 씨라는 환자가 경험했던 착시인데요. 방금 전의 실험처럼 오른쪽 눈을 감고 화면의 오른쪽 점을 주시해보세요.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보세요. 왼쪽의 사각형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보이나요? 직선이 연결된 모습이 보이나요? 세 번째 실험입니다. 바퀴살 문입니다. 마찬가지 절차를 반복해서 맹점을 바퀴살 중심에 맞추면 놀랍게도 공백을 전혀 볼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가 중심부에 빠진 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은 어긋나 있는 수직선과 수평선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천천히 반복해보세요. 맹점이 나타나는 거리에서 멈추고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수직선은 분명 동일 직선상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수평선은 계속 어긋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이것이 아마도 3차원의 입체를 지각하는 능력과 관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마지막 실험입니다. 맹점으로 적의 머리 자르기인데 이것은 영상으로 할 수 없으니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먼저 친구와 3m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서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만으로 친구의 머리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왼쪽 눈을 친구의 머리에서 오른쪽을 향해 수평으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어느 순간 친구의 머리가 사라집니다. 영국 왕립협회를 설립한 찰스 2세는 과학을 좋아하여 과학왕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맹점의 얘기를 듣고 궁전을 돌아다니며 이런 식으로 궁녀들의 머리를 없애는 놀이를 즐겼다고 하네요. 단두대에서 실제로 죄수들의 머리를 자르기 전에 맹점을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보기도 했다고 하니 아무래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맹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의 머리를 잘라보세요. 복수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눈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없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채워넣기의 천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 귀신이나 유령, UFO나 외계인, 심지어 천사나 신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의 약 3분의 1 정도가 천사를 보았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인지도 모르겠습니다.